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의 모교인 광남중학교 한번 급식 먹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뒤에 오전 뒤 친구들이 있어요. 최은하 선생님이라고 은씨 선생님. 나 그 선생님 성함이 김지화 선생님 있었던 것 같아. 김지원. 김지. 원. 저 봐. 이거 찾아볼게. 김지화 써봐봐. 김지화. 아, 김지화 선생님. 김지화. 네. 이런 말 할 거면 안 되는데 알겠어. 저 유튜버거든요. 그래서 영상 찍으려고. 김지화 선생님은 있어. 아, 김지화 선생님 있어요? 4층에. 와. 4층에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쌤 말씀이에요. 이쌤만. 김지화. 아, 제 이름이요? 네. 김희호. 김희호입니다. 어, 누구 나간다. 어, 누구 나간다. 중학생 나간다. 야, 민서 우리 갈래? 갈래? 그냥 갈래? 들어가 우리. 여러분들, 저 이름 김희호로 했거든요. 예, 김희호로 했다가 여기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김희호 학생 보러 왔다는데, 그러니까 어, 누군지 모르는데. 와, 중학생들 나간다. 어, 저 친구, 그 급식실 어디 있어요? 이거. 야, 저 친구 왜 이렇게 예민해? 아, 이거 밥 못 먹겠어, 이거. 여러분들, 이게 급식실이 있는데, 이게 학생들이 교실에서 먹고, 급식실에서 안 먹어가지고, 먹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, 교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이, 여기서 끊으면 돼. 아, 이거 못 먹겠는데? 김민주요. 김민주요. 수원 2번? 네. 김민주? 네. 민주가 왜 그렇지? 전화 왔어. 전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그럼 민주? 네. 바람에 뭐 소화가 안 된다고? 네. 너 저기 뭐야,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 점심? 점심 안 먹었어요. 점심 안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? 아침 먹은 건데? 아침에 그냥 밥 먹었어. 야, 팩트. 어? 어, 이거 드실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됐습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, 안녕. 얘들아, 안녕. 몇 살이에요? 공감이 전화와가지고 전화 왔어요.